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서 과거에 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목회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목회를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서점에 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책을 수십 권씩 신간 서적을 다양하게 사모아서 가져와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짜집기를 합니다. 이것을 밤새도록 설교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앉아서 준비를 해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읽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계속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이 귀하신 분인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던 저는 처음 개척했던 교회를 한 목회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무상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2시간 거리 밖으로 떠났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라도 따라올까 봐서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다는 그런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한 장을 써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사모했던 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무도 서기가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목회 초보자인 저는 거기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갔다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는데 일어나라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듯이 제가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핸들을 잡았는데 그렇게 서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그 기도원으로 저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했을 때 어떤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에는 수많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그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처음 만나는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 테이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 설교한 듣기도 제가 스스로 민망한 그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그것을 그 당시에는 오디오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테이프였는데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 했습니다. 적어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원에 강사를 초빙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설교 한편 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10장씩 들고 나갔습니다. 설교 같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목회 선택한 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늘 계속되는 고뇌와 그리고 좌절감, 사람들 앞에 서면 기가 죽습니다. 성도들이 불쌍했습니다.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성도들이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4일 동안 해달라는데 원고를 들고 매 시간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여기 마지막이다. 둘째 날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신없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불이 내려오는데 제가 불 속에 들어가 버린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밖에서는 물 갖다 부어놓은 거지 팔을 한번 널면 이 와이셔츠가 물에 젖어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가면은 왜 자꾸 와이셔츠를 찢어오냐고 그럽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 체험을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신 줄 몰랐습니다. 뜨거운 불이 제게 임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데 저는 그 불체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섰는데 또 강력한 불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제가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 군더더기 없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제가 전달하게 해주세요. 원고 없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오늘 성경을 보는데 글씨 한자 한자가 불이 붙었습니다. 시퍼런 불이 붙어서 전부 다 살아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원고가 없이 말씀을 전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더 무더운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합니다. 뜨거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음마저 너무나 후덥지근하고 속에 타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따분합니다. 권태감을 느낍니다. 기도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명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노라.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이 안 계신,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나 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기도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가 육의 것만 보입니다. 영적 생활이 되질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봉사에도 봉사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교회에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돌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입에서 전부가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의 소리가 쏟아지고 비판의 소리가 쏟아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단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했으니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성령 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불받고 난 후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등 뒤에다 손을 놓고 안수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안수를 해줬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옷을 벗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등에 손 자국이 나는 불된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고 그분도 몰랐는데 성령의 불이 주의종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수할 때, 말씀 듣고 있을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이것은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분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것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이 은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환경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주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였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목회기는 열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열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오늘도 저는 변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삶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이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말씀합니다. 도망간 그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는 말이고 언제쯤 도래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 그들의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언제쯤 주권을 회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그들은 관심을 두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데 대해서는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질문이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는 전부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져 버리고 그들이 걷어간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계실 동안에 주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과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했습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 몸에서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그대로 믿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이분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가 과연 얼마나 오늘 하루를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셨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울한 이 시대에 내가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는 어려운 줄 모릅니다.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쏟아지는 많은 기쁨의 소리요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했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결하세요.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순결하세요. 우리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마지막 떠나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는 성령이 생명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물만 흘러버리면 옥토됩니다. 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물이 없으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생활에 왜 갈증이 옵니까? 아직도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가축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같이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전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마음은 성령 임하면 인생의 갈증은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 손으로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데 대개 우리 남자 집사님, 장모님들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입니다.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남자가 그 속이 말이죠. 여정한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제 목회 현장에는 돕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그분이 잡아주실 때 내 연약함을 잡아주셨고 목회 현장이 무너질 때에 그분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연약한 내 마음속에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 연약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따라하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에서 능력이라 그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와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하면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인데 성령이 함께할 때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환경을 어려운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분은 늘 감사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예 덕을 세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 이 마음에 소망을 가진 분. 그 소망이 보통 소망이 아닙니다. 넘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자화상이 있습니까?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화상을 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남편에 대한 소망,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이 소망은 성령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은혜가 옵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감사가 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내게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은혜가 임하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언제 응답이 되나요?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것은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의 성령이 오늘 주여 이 밤에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거기 하세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더러운 데 안 가요.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이 점점 경건해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부터 참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7세까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에게 팔려서 3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13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3년 만에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대정치가가 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던 총리로 재직하는 그때는 가장 번성했던 애굽 전성시대를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 아내라는 여자가 이 사람에게 계속 유혹을 하다가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라는 불신자가, 지금을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바로왕이라는 이 사람이 요셉을 바라볼 사람이냐 말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야. 불신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가 17세에 되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했습니다. 천하 만물이 이 사람에게 절합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하나님의 이 꿈, 이 주신 비전,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청년 요셉은 30세가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실직자 가운데 많은 청년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스스로 접어버렸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요, 이 시간 강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다시 회복해서 그 꿈을 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인 청년 요셉은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었지만 노예로 비록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는데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 시종이라고 부르고 모세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 없어 세 사람 지도자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요소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 괄목할 만한 특징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실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이때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올라갔습니다.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70명 장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75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만 산 꼭대기에서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다 불러올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다음 2인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연히 모세 몸종이 때문에 따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시내산 꼭대기는 그 산 자체는 어떤 곳이냐,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자결합니다. 밤에는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짐승떼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먹이 사냥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런 굶주림과 싸워했고 추위와 싸워했고 더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왜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립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이 말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직분의 자리가, 내게 맡겨진 가정의 그 자리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는 계절을 얘기한다면 추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독합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무더위가, 뜨거운 삼복더위가 내가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방이 내 환경에 짐승떼가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그 자리 지킵니다. 교회의 직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훗날에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회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장막.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 과연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터위에 세운 교회마다 성도들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청년. 이 사람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도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 다윗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우는데 이 소년 목동은 돌멩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어떤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결코 비전을 자신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 환경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기 두렵습니다. 질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을 볼 때 무서움을 가진 두려움을 내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영적으로 골리앗 같은 것들입니다. 사방에 무수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너는 세상 칼과 창과 단창이 뭡니까? 세상 무기를 가지고 내한테 나오지만 내게는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인소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킬 때에 어떻게 일으킵니까? 다른 능력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세상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으로 잡았더니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옆에 손 좀 잡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손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생에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요약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옵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가공할 능력이 옵니다. 오늘 두 손을 높이던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당부하시고 떠나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이뤄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성령을 받고 권능 받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증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우리 주님이 친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성령님, 오늘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또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항상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크신 영광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